마스터 0점이었거든 4일 전에 마스터 0점에서 그마 700점까지 찍으신 분이 있어요 지금. 이분이 게임을 어떻게 하냐면 20판 중에 21판을 탈이고 있어. 어떻게 쓴 거야 근데 이거? 아무튼 무조건 요새 앞에만 해가지고 보이세요? 이 보랏빛 타곤의 이 물결이 보이십니까? 이걸로 지금 700점으로 써 700점을. 아 돌리지 말자 이거. 돌려. 돌리면 안 돼. 돌려요. 구인수를 만듭시다. 지금 구인수는 증가 하나급 파워가 나와. 자 제가 삼신기 알려드릴게요. 구인수 구인수 거인의 거리를 아펠에 넣고요. 워머그 태블만 구원 이렇게 타릭한테 삼신기를 넣어주는 게 보통입니다. 그러니까 수혈은 단점이 너무 이제 초중반에 연패를 타야 되다 보니까 리스크가 크다는 건데 고점은 훨씬 높죠 수혈이. 그게 아니라 그냥 머리를 비우는 거야. 다른 덱 안 보고 그냥 이 덱만 하는 거예요. 이 덱만. 아 좋아요 담궜습니다. 기분 좋게 담궜습니다. 오 말도 안 돼 이 딜. 어 이럴 땐 이제 기물을 가져오는 게 베스트 선택지고요. 단결은 너무 별로. 타체가 더 낫지 않을까? 내 생각에 타체가 더 나을 것 같은데? 아이템이 별로 없어서 타체가 낫겠다. 괜찮아요? 결국 웃는 건 우리니까. 오우야 이게 뭐야. 인수 그건 이제 필요 없잖아. 여기까지? 센데? 답을? 그랩 가자 이거. 타체라서 튼튼해 애들이 전체적으로. 와 사기쳤다. 이 사람도 리롤 많이 돌렸는데? 버그인가? 내가 1등보다 돈이 많어. 내가 1등보다 더 잘 붙었는데. 이거 구레판인데? 아 타체라서 애들이 너무 튼튼한데요? 미쳤는데? 아 세나 일찍 나온 게 너무 크다 이건. 개사기 쳤는데? 이번 판이 제일 사기 친 것 같은데? 근데 이 판을 1등 못하면은 되게 한계가 있는 거야 결국에. 레벨업 해갖고 리롤할 이유가 없긴 하네. 굳이 굳이네요. 이거 이대로 돈을 140원까지 모아갖고 구랩을 가면 되겠네. 이렇게 두면은 그러니까 얘랑 한 3칸 4칸 정도 벌어져 있으면 자르면 여기를 안 찍어요. 그래서 이렇게 배치한 거고요. 아니 이렇게 부유하고 이렇게 여유롭고 막 이런 판이. 아 여기서 구원을 공짜로 주신다는데요? 아, 잘 쓰겠습니다. 아, 그래도 레벨업하고 리롤 한 번만 돌릴까? 자르반이 지금 여기를 찍기가 딱 좋은 위치가. 근데 이쪽이 조금 더 밀집도는 높긴 한데. 그래도 여기 찍는. 와 근데 타릭 왜 이렇게 잘 버티냐? 아니 타릭이 근데 1성인데 버티는 게 1만인데요?
와 6000씩 흡수. 어 나왔다. 와 우리가 자원을 쓸 수 있는데? 이거 쓸만한데요 심지어. 근데 이거 리를 한 번만 눌러보자. 2번. 일단 딩거 대신 자원 나오지. 물마 반값 들어갔고. 어 들어가시고 99 결을 하나 더 합시다. 일단은 저희도 시간, 그러니까 반값 같은 거 걸렸고. 쉴드, 사타곤 쉴드. 아 이거는 근데 사타곤이 나은가? 그냥 기원자를 하나 더 쓴다? 와 진짜 어지러워. 얘보단 딩거가 좋아요. 딩거는 직발이라서 바로 쏘니까. 아니 누가 지금 방송 보면서 큐 돌리고 있어. 아 펠드 슬그머니 모아줘. 구인수 하나 더. 자 아펠 절대 안 풉니다. 여기랑 할 때 영원히 그냥 아펠은 안 풉니다. 아마 아펠 안 쓸 것 같아 이 사람들. 어 잠깐만 이거 죽겠는데. 빨리 죽여줘. 오 나이스 살렸다. 와 근데 이거 말 안 되네. 아 17,000. 아 사타곤 그러니까 사요새만 쓰는 게 낫겠는데 이러면. 근데 얘보다는 딩거가 낫긴 해요. 사타곤을 버리지 말고 이거 쓰고 사이온 같은 걸 쓸까? 이 자리가 크샨트. 아 근데 구인수 구인수가 진짜 개사기긴 한 것 같아. 아니 구인수를 많이 만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. 그냥 보니까 그냥 구인수를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쓰지잖아 그냥 되게. 하지만 초월? 아 질 때까지였는데 이기면? 딱 여기까지. 왜냐면 여긴 딩거가 있다. 이제 레벨업 합시다. 어 뭐야 골드는 의미가 좀 없을 것 같고. 감. 여기 그산. 역으로 얘가 앞으로 다가오면 나쁘지 않은데. 이건 사타곤 사요새로 마무리할게요. 한칸 내리자. 얘가 벨베스가 사실 쉴드를 잘 못 뚫거든요. 샨테가 상대가 일을 잘해주긴 하는데. 컷. 와 지린다. 아 여기가 좀 무섭긴 한데 근데 여기는 블라디어서 마지막 장에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.
타삼이요? 타삼은 비싸고 효율이 좀 떨어져서 안 하고 싶네요. 일단은 어? 이거 질 수도 있겠네. 와, 하지만 거인의 결의는 다르다. 아펠 낭만이 없어져 버렸네요. 그러니까 우리는 탱커가 많은데 절로 날아가. 상대도 못 움직이고 내 것도 못 움직이고 완전 딱 힘 대 힘으로 붙는 대결인데 크샨테. 와, 우리 크샨 나가버렸다. 밀리기 전에 나가버렸다. 아 진짜 미쳤는데요. 근데 대기 이거 판도라는 신이다.